사랑하는 메가스트렉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 다가오고 있어. 그치? 잘도 준비하고 있나요? 아, 이제 6월 모평이 끝나고 난단 말이야. 요렇게 와서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 뭐라 그러냐면, 쌤, 예를 들어서, 쌤, 제가 6월 모평을 봤는데, 4등급이 떴어요. 아이고, 어떡하니? 근데 쌤, 저 4등급 아니에요. 뭘 4등급 아니야? 제가 4등급을 받았어요. 엄청 막 틀렸어요.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모품 문제도 많아요. 근데 시험이 다 끝나고 저 정말로 해설 강의도 안 보고 해설지도 안 보고 혼자 앉아가지고 틀린 문제를 막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더니 풀리는 거예요. 또 실수한 것도 다시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막 했더니요. 결국에 21번, 30번 킬러 두 문항 빼고 나머지를 다 맞췄어요. 다 혼자 오답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등급 아니에요. 92점 1등급. 4등급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그건 엄연히 4등급이야. 자, 이제 6평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정확하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시험이라는 건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푸는 게 시험이야.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하는데 뭐 한 17번 정도 되는 문제라 치자. 17번 정도면 뭐니? 뭐 한 뭐 B킬러, 준킬러급의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를 혼자서 이렇게 풀었대. 그럼 쌤 저는 이제 준킬러도 B킬러도 완성됐어요. 그래. 근데 봐. 푼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떤 학생들은 B킬러, 준킬러 문제를 말이야. 보자마자 따다다닥 탁 풀어. 어떤 학생은 보자마자 잠깐만 이게 뭐지? 이렇게도 해봤다. 아니네. 막 지워. 이렇게 하다. 뭐야 이러다. 그래도 됐다 풀. 그래. 전자 후자 다 풀었지. 푼 거 맞아. 그러나 둘의 실력 차이는 말이야 이렇게 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나는 거야. 시험이라는 건 말이야. 시간 내에 보는 시험이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뭐 국어 영역도 사실 똑같지 않니? 국어 영역도 한글 아니야. 뭐 물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 국어 영역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더라. 근데 어쨌건 시간을 많이 준다면 원래 시간 안에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볼 수 있는 거잖아. 수학도 똑같지 않아? 수학도 똑같은 거지, 그치? 시험이라는 건 시간 안에 보는 시험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모평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간 안에 과연 몇 점까지 맞아내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진짜 대빵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요 시험을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선생님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4등급이 떴으면 자기는 4등급이야. 근데 4등급이 떴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답 정리해서 뭐 안 보고 해서 맞췄어 해서 그래서 1등급이에요 하면서 나 1등급이야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와가지고 상담할 때 아 쌤 저 뭐 1등급이에요 뭐 허언증이야 그거 허언증. 나중에 큰일 나고. 여러분 다시 시험은 뭐라고? 시간 안에 보는 시험이다. 우리가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는 거 아니니? 모의고사 연습 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도 보지만 또 그 외에 뭐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잖아. 왜 풀어보는 거야? 거기에 뭐 특별한 문제를 접해보려고? 그래, 물론 그런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모의고사라는 건 시간 안에 내가 몇 점을 만들어내느냐. 이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야. 어찌됐건 진짜 수능과 가장 가까운, 진짜 좋은 평가원에서 만든 그 시험을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는 거야. 9평도 남았지만 6평 첫 번째 보는 거야. 긴장도 되죠. 내가 이제 이 전 캐스트 때 얘기했지. 도망가면 안 된다고. 도망가면 안 돼. 외면하면 안 돼. 난 6평 준비 안 됐어. 난 9평 갈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그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다. 지금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까지 다 해서 6평을 가서 보셔야 되고 그 점수를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6평 봤는데 4등급이 뜨면 아 내가 4등급이구나
내가 지금 잘하는 척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야, 내가 지금 십몇 번도 틀렸네. 그걸 실수 이러면 안 돼. 실수라고 말하면 안 돼. 종종 와서 이런 질문을, 이제 다음에 내가 또 캐스트로 올려주겠지만, 이런 질문도 하거든. 와서, 쌤, 저 자꾸 뭐 앞에 쉬운 문제 계산 실수해요. 어떡하죠? 솔직히 말할까? 계산 실수하는 이유가 뭐게?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야.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계산 실수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뭐 초등학교 애들, 문제 선생님 아들, 우리 영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어쩌다 수학 막 풀다가 수학 뭐 걔네들 뭐 덧셈 뺄셈 할거 아니야? 그럼 와서 물어봐. 거의 실수 안 하겠지. 눈으로 이렇게 보고도 실수 안 하겠지. 니네도. 선생님도 보면 야 이게 뭐 걔는 막 실수해. 걔가 빼는 법 더하는 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거야? 아니잖아. 아직 많이 안 풀어봐서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왜? 뭐 더하기 빼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이번 6월 모평,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대 외면하지 말고, 막, 난 구평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어. 그안본 사람들은 앞에 캐스트 봐봐. 지금 1탄, 2탄, 3탄, 4탄이야, 4탄. 아니, 그쵸? 잘 좀, 진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이번 6평 시험 때 수능이다 생각하고 진짜 긴장하고 제대로 시험 쫙 봐봐.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그 점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알았죠? 아, 이게 내 점수구나.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아, 아직 개념이 부족하구나. 아까 내 개념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킬러 문제 푼다고 깐죽거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비킬러도 빨리빨리 못 푸는구나. 이 비킬러 연습 좀또 빨리빨리 해야겠네. 내가 아직 기출이 부족하네. 기출이 부족한 건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줄까? 모의고사 같은 걸볼 때도, 이번, 그래, 이번 6월 모평 마찬가지. 이번 6월 모평을 딱볼 때, 문제를 이제 앞에 부분을 쭉 풀면서, 아, 요거 알아. 아, 이거. 아, 이거 옛날 그 나왔던 수능 고 기출이랑 비슷한데? 요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꽤 보여야 돼.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머, 생소하다. 어머, 다 새롭네. 와, 막 신유형 투성이네. 이러잖아? 아직 기출이 안된 거야. 알았어? 기출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딱 그거야. 뭐 이제 여러분이 뭐 돌아다니는 실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6평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꽤뭐본 문제가 꽤 많네. 요 느낌이 와야 돼.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도 다 결국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이 완벽하게 분석이 돼 있다면 이거 기출스러운데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가 꽤 보여야 돼. 꽤 많이 보여야 돼. 그래야 제대로 기출 학습이 된 거야. 다 새롭다면 기출부터 하셔야 돼. 아직 기출. 적중백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하셔야 돼. 알겠니? 여러분, 이번 6월 모평, 여러분의 정확한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 꽤 남았죠?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으니까, 좀더 긴장하고, 요즘 날씨도 좀 이제 따뜻해지고 막 더워지다 보니까 좀 지치는데, 3탄에서 얘기했지? 체력 중요하다고? 체력,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체력, 운동도 해가면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해가면서 체력 딱 길러가면서, 진짜 열심히 한번 잘 준비하시고, 이번 6월 모평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딱 보세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결과 반드시 받게 될 거고 그 점수 받은 게 이제 내 실력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대안을 한번 좀 짜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 대안을 딱 짜가지고 멋있는 플랜을 잘 짜서 구평은 더잘 봐야지. 그리고 수능은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받아내야지. 알겠죠? 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